8월 호랑이띠 운세 대박 기회와 필수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 호랑이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8년 무인생 범띠는 재관운이 길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취업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남과 겨루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합이나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은 그동안 애쓴 보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고생 끝에 찾아온 달콤한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일찍 창업을 하셔서 함께 일할 동업자를 찾고 있는 입장이라면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겁니다. 무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애정운을 보면은요, 내 애인에게 소홀해지는 반면 남의 애인이 탐날 수 있습니다. 권태기가 온 것인지 뭔지 이상하게 내 것은 못나 보이고요. 반대로 다른 이성이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눈이 휙휙 돌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바람기가 높아져서 연인관계가 쪽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1986년 병인생 범띠는 기운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운기도 하락하고 체력도 떨어져서 무기력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멍하게 있으면요,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부지런을 떤다고 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계약 같은 중요한 결정은 미루시는 게 좋고요. 8월에는 나의 판단력이 둔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무탈하게 보내는데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이고 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데 신경을 쓰는 편이 낫겠네요. 주식을 하실 때도 무조건 안전한 쪽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운세에서는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기운도 없는데 잠자리를 설치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니까요. 이부자리를 점검하시고 머리를 두는 방향도 풍수에 맞게 변경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친구료도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질 좋은 곳으로 교체하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요, 상사, 윗사람, 윗어른 등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보다는 아랫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거나 어린 사람은 활력이 좋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이달에는 내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거든요. 모쪼록 한 달 동안은 쾌활하고 밝고 어린 사람과 젊은 사람과 자주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는 기인과 악인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우선 직장운, 사업운, 영업운, 재물운에 있어서는 기인이 옵니다.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거나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수적이면서 신중한 사람일 겁니다. 갑인생은 다소 즉흥적인 성향이 있어서 말을 자꾸 바꾸거나 또 약속이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8월에는 무엇이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기인이 본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니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요. 만약 주변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8월의 기인입니다.
꼭 잡으십시오. 또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일이 생길 겁니다. 큰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오랫동안 시간을 끌던 일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내 후임자가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신경을 쓰시면 훗날 덕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어디에 있느냐? 본인이 남자라면 여자가 악인이고 본인이 여자라면 남자가 악인입니다. 7월에 이어서 아직은 이성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싱글인 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다소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요, 가급적 이성과의 술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 범디는 내 밥그릇을 챙기는 데 신경을 쓰시면 밥그릇에 황금이 떨어질 형상입니다. 8월에는 조금 이기적으로 굴어도 괜찮겠습니다. 실리와 실속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굴면서 내 밥그릇 지키려고 눈에 불을 켜시면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행운이 직장 사업으로 뻗치면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요, 특례, 특혜, 혜택 등 여러 사람 중에서 나만 선정되거나 당첨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복권도 사보시고 청약도 넣어보셔서 황금 같은 천운을 맛보시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내 속을 썩이던 일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리지 않던 땅이 팔리거나 상장 폐지될 것처럼 뚝 떨어진 주식에서 발을 뺄 찬스가 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호재와 호재가 겹치니 겹경사입니다. 1950년 경인생 범디는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한 동생 혹은 내 가게의 직원 등 내가 거두어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시고요. 일거리를 주거나 사람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못 받아도 괜찮은 범위에서만 빌려주시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인연을 지켜나가려면 그 편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운세가 이렇다 보니 금전운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명심할 것은 돈을 빌려주시든 빌려주지 않든 인간관계운은 좋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좌우지되는 인연이 아니고 평소 나의 인품과 성품에 따라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